우리 그거 서부의 1위 아 이게구나 이게 일단 거. 아, 청취율 1위 했다는 거 그때 말씀하셨죠? 여기 사보에 나가지고 사보에 났다고? 네. 사보에 다 나와요? 청취율? 어, 아니 그 1위 한 프로그램 때만 나오는데 보였다고 미닥 던전 TV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지금 품맥구리 스스스 안 합니다. 스스스도 한 주십니다. 있으세요? 없음. 16강은 내일 밤 12시 반이고요. 킥오프가. 방송은 아마 12시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11시 반에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배텐하고 바로 뛰어가야 돼서 11시 반이면 진짜 끝나자마자 뛰어 스튜디오에 딱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할 가능성이 높고 해설은 7지연이고요. 폴란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캐스터도 없고 해설자도 없고 왜냐면 7일에 A매치 중계도 해야 되죠. 부산에서 그것도 8강 가면 이제 9일 새벽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7일 밤 A매치 8일 새벽 여자 월드컵 프랑스전 9일 새벽 8강전 그럼 8, 9 다 선배가 나가신 거죠? 저희가 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냐면 아, 금요일 밤에 끝나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정식이가 프랑스전을 하고 근데 해설자가 지금 없어. 아 그러네. 위원님도 가셨고. 위원님이 지금 외국에 계시죠? 박펠레는 불가능. 동환이 형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동환이 형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자 아마 제3의 해설자가 하지 않을까 지금 그날 윤종석 의원도 안 되고 이황재 의원도 안 되고 일시적 해설자 기근입니다. 사실 캐스터는 있죠. 또 케이블에도 계시고 범 SBS로 하는 캐스터는 있죠. 안윤상 안윤상으로 해가지고 안윤상 형님? 아니 안윤상으로 안윤상 형님이요. 아니 안윤상으로 내가 그때 언제지? 하자고 한번 했었어. 안윤상으로 러시아 월드컵에서 뭐 하자 그랬는데 아 자카르타였나? 자카르타 때
안윤상으로 여러 명 성대모사로 해설해보자. 메인 채널 말고 동시 채널로. 메인 채널로 하면 욕먹지. 우리 저기 얘요? 오기 전에 한번 이거 오프닝만 따고 있을게요. 페이스만까지만 딸게요. 3, 2, 1. 숙보. 가장 일하기 싫은 계절은 사계절. 일하기 싫은 날은 맨날. 이순철 의원 할 수 있을걸요? 이순철은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맨날 저보고 축구장 초대해달라 그러고 축구, 야구, 중계 수합 딜 해서 해보자 그러고. 이순철 의원은 야구? 어, 그래요? 축구 좋아. 분장실에서 만나면 축구 얘기 엄청 아! 이러면서 특유의 말투로 모두 까기.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의 사계 들었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가장 일하기 싫은 계절은 사계절, 일하기 싫은 날은 맨날. 라임이 척척 맞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초여름 날씨는 더 일하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고 휴가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예 집에 누워있고 싶고 예 옷 챙겨 입기 귀찮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여름이라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냥 바로 확 여름 되잖아요. 엄청 더워지기 때문에 더 놀러 가고 싶죠. 그리고 월요일이 진짜 일하기 싫다 그러는데 솔직히 일하기 싫은 날은 고르면 이날 저날 다 포함해서 맨날입니다. 사계절 맨날 일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꾸역꾸역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배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퀴즈로 진행됩니다. 아이돌 1.5세대의 대표주자 세 팀이죠. 신화, GOD, 클릭비. 세 팀의 노래가 문제로 나갈 예정이니까 함께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예원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시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할 거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대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스케줄은 배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브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난닝구닷컴,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셀카 주식회사,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2588 대리운전, 포유개발, 족발 야시장, 배재대학교,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어휴. 아, 프린터도 있을 거야.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682님. 성재형, 저랑 아내랑 아들까지 셋이 합쳐 77살인데 내일 셋 다 처음으로 제주도 갑니다.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 꼭 먹어야 할 것 추천 좀 해주세요. 후기 남기겠습니다. 어지간한 데는 다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관광지라서. 커피는 뭐 한 10군데 넘죠? 진짜 손꼽힐 만한 곳들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고깃집은 뭐 다 나옵니다. 1580님, 빵집 알바생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저 잘리는 거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력 감축을 하는 것은 운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호프집 알바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아, 이거는 계산이 안 되겠다. 예, 계산서가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음 주에 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9628님,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까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배텐 들으시면 풀리고요. 박형준님, 저 대박 꿈꾸고 아침에 복권 파는 가게 갔는데 그때 이후로 복 나갈까봐 절대 꿈 이야기 안 하는 중이에요. 입이 근질근질. 줄 서봅니다. 3290님, 진짜 뜬금포인데 저 결혼합니다. 배텐에서 축하합니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0025님, 요즘 아보카도에 빠졌습니다. 어때요? 힙하죠? 많이 드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앞에만 들려주면 되잖아. 아니,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오늘 전화 몇 명이지? 전화 몇 명이지? 전화 네 명이 네 명밖에 없죠? 네. 어, 이 언니 지금 내려오고. 어? 이 언니 내려온대요. 아, 어. 오늘 전화 연결 신청자 네 명이야? 네. 노래 좀 많이 듣는다. 한 명 예비 있는데 이분은 진짜 예비. 예비야? 네. 그 청취자 퀴즈 안, 청취자 퀴즈 있어. 어, 안 만들 것 같아. 그럼 네 번째. 노래를 좀 많이 들으면서 최대한 뭐 해볼게.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해볼까? 기다려봐. 예를 들어서, 1번 트리거. 이렇게 놓고, 좀 밀려져 있으면, 이건 다른 노래니까. 클릭으로 하려고.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길어? 얘는 페달을 올리는 소리랑, 내려간 소리랑의 콕콕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누나는 노래를 골라줘. 누나가 내고 싶은 노래.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이거 순서대로? 응. 그럼 다음까지 갖고 오시면 괜찮은데 다음 바퀴에 누나 도착하지. 근데 이게 화면이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운 받으시면 내가 잡으면 되니까 다운 받았다. 여기 화면 안 바뀌어도 돼? 이거 안 바뀌어도 돼. 앞에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아 아니다. 내가 그럼 그거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나 이런 거는 아니, 안 바꾸게 아니, 아니라 지금 지금 다운을 많이 받아놓고 아 그치 그리고 누나 이거 좀 해줘 이거 이렇게 아 그래요? 난 그래. 지금 다 버렸으니까 나한테 알려줘 같은 거라고 찍어줘 일단 근데 초등 친구가 진짜 오거든요. 그는 아직 오래 그래가지고 잘 수도 있어? 네? 아니 아니야 자진 않는데
계속 제가 막 이렇게 친한 클립이라고 지옥이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매일 매일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 소리여가지고 어, 내 삶인데? 14살. 그건 모르지, 모르겠지. 근데 뭐, 궁금하네. 야, 엄마 자신 있다면, 자신 있다면, 뭐. 하이. 안녕. 뭐, 너무 받았어? 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그거는 원래 하기로 했던 거는 그거 안 했지. 취소 안 했지. 오랜만에 잘 먹었는데 한 10년 만에 전문수차장이라고 아구 하이루 전문수차장이라고 어? 우이야 이거 언니 거야? 네네 엄마 엄마 그럼 너 걸로 먹어야지 노래를 갔네 뭐야 언니 전화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나 지금 약 먹다가 목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파. 비타민 두 개 한꺼번에 먹었거든. 선배님 먼저 하실 거야, 녹음? 했어, 다 해놨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하고 계시던데, 그거 생방, 그치? 신기하다. 나 옛날에 신화 팬이었는데. 뭐가, 뭘 하고 있는데? 새로 라디오 이제 하세요. 몇 시에? 신혜성 씨가. 어, 하나만 더. 오디세이.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몇 시에? 8시에서 10시. 요가 쇼가 없어지고, 그게 생긴 거. 잡혀 있을 때 아마. 무슨 쇼가 없어졌다고? 유영재가 10시. 아, 그래? 아니, 나 누나 이거 봤다. 기사도 못해. 유배우. 맞아, 나 보라색 좋아해. 가는 거야? 힘을 내볼까? 모두? 모두 힘내. 파이팅. 자, 들어가겠습니다. 코드 가겠습니다. 1998년에 H.O.T 동생으로 등장한 남성미 뿜뿜 아이돌 신화. 1999년에 친근하고 편안한 컨셉으로 등장한 옆집 오빠 아이돌 G.O.D. 1999년에 아이돌 보이밴드로 첫 등장한 클릭비. 오늘은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들며 큰 사랑을 받은 1.5세대 아이돌 그룹의 음악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신화도 G.O.D도 클릭비도 모르는 신화 G.O.D 클릭비 특집 더덕 퀴즈 쇼! 누구와 함께 있어도 잘 어울리는 인싸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배텐 최고의 인싸 장예원. 제가 최고의 인싸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고요. 남이춘 씨 있잖아요. 남이춘 장예원만큼 인싸는 아니다라는 아, 판단입니다. 아 제가 그 점? 예, 낯가림이, 마니조 언니. 낯가림이 심해요. 마니조 작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게스트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인싸로 손을 굳이 꼽자면 장예원 1위, 네. 2위 박펠레. 아~ 정말 비즈니스 인싸죠. 아, 박펠레 씨랑은 예.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2위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박펠레 씨와는 좀 급이 다른 1, 2위다. 그분은 너무 비즈니스적이에요. 장예원은 비즈니스가 없다? 네, 저는 진심으로. 이 말 자체도 빈말로 들리는 아니죠 아니죠 전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전 티가 나요 그래요 네. 아 비즈니스 티가 나요 네. 네. 그런 식이고요 원투펀치라고 봅니다 저희 인싸 원투펀치 아 박펠레 장예원 예. 자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좀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요? 예. 저는 사실 저는 좀 신입때는 성재 선배가 좀 어렵고 불편하다기보다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7년차가 되니까 너무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 원 플러스 원이다. 우리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요. 예,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많죠. 그치만, 후배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선배들도 어려워하고. 전 이겨냈습니다. 네. 지금은 부하로 본다. 예. 실과 바늘이 아니라 항상 제가 실과 바늘을 네. 들고 다녀요. 반지꼬리를 예.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들고 예. 다니시죠.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같이 산 걸 제가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후배잖아요. 왜 제가 강요 받아야 되지? 아니, 아니. 대답을? 별론가요? 예? 별론가요? 아, 좋은 후배죠. 네. 예. 아, 좋은 후배라고 보다 친한 후배다. 네. 예. 물과 기름이면 말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예. 아니, 아니. 저희는 가까웁니다. 가까웁니다. 가깝습니다라고 해주겠다. 거짓말하다 보면 문법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웁니다. 어디 듣도 못한 말 이북 사투리인가요? 이북에서도 그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예. 자, 가까웁니다. 이거 어디 지역 사투리일까요? 아니. 우리는 가까웁니다. 예. 당황했네요, 제가. 그래요. 아. 문자가 왔는데 5888님 저는 아싸 중에 아싸인데 아무나랑 반존대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예원 아나운서가 너무 부럽습니다.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비결이 뭔가요? 아니 근데 반존대를 제가 늘상 하지는 않아요.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싶거나 맞아요. 오히려... 그 장영은 씨가 반존대를 그렇게 늘상 하진 않습니다. 네. 반말을 하다가 반존대를 섞는 편이죠. 네.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거나 하면 진짜 깍듯하게 더 그래요.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출근한 다음에 네. 제가 카운트를 봤어요. 예, 장예원 씨가 반말을 하길래 언제까지 반말하나 봤는데 한 11분 동안 반말했더라고요. 아니, 제가요? 예. 아니, 과장하지 마세요. 너무 MSG 과장이라니. 제가 나가면서 여기까지 했잖아. 예원아, 내가 지금 카운트를 했는데 네가 11분 동안 반말을 했어. 라고 했더니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해. 제가요? 무의식적 너무 반말. MSG네요. 방송이라고. 네.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세보시네요. 의미 없는 거. 네. 채팅창도 쪼잔하다고. 그걸 세냐. 제가 욕먹는 이 세계. 이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좋네요, 좋네요. 예. 자, 모처럼 휴가를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거의 요양하는, 제가 파일럿 프로그램 하면서 조금 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을 좀 할 생각입니다.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요.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건강검진 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예, 안 건강한 거 보니까 또 타박할 수도 없고. 네. 푹 쉬고 좀 컨디션 회복 좀 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고. 네. 자, 더더 퀴즈 쇼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음악 퀴즈고요. 주제는 1.5세 아이돌 그룹 세 팀의 노래 신화, GOD, 클릭비 줄여서 신지오 클릭입니다. 아, 신화는 98년 데뷔 신혜성, 이민우, 전진, 앤디, 에릭, 김동완. 네. GOD 99년 데뷔 박준영, 데니안, 윤계상, 손호영, 김태우. 클릭비 역시 99년. 우연석, 김태형, 오종혁, 김상혁, 하현곤, 유호석, 노민혁. 네. 이게 좀 그 특징이 있나요? 보이 그룹이다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생 때여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신화는 센 음악 앉아서 이렇게 좀 아 그 음악 뭐죠? 하여튼 앉아서 안무하는 그런 음악도 있었고 약간 GOD는 좀 다정한 그런 다정하다. 느낌? 그런 느낌이 친근함이 있었고 육아 예능도 하고 그랬었죠? 네. 클릭비는 꽃미남 밴드가 컨셉이었죠.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정말 우정을 자랑하는 멤버 교체 없이 잘 활동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롱런 하더라고요. 와일드아이즈! 예? 신화의 와일드아이즈. 아, 그래요? 네. 그, 누굴 제일 좋아했습니까? 아, 저는. 아, 장예원 씨는 KCM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니요. 전 신화의 김동완 씨. 김동완 씨. 네, 그리고 저는 GOD에서는 윤계상 씨 좋아했어요. 클릭비는요? 클릭비는, 다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중에 두 분이나 이번에 103.5 러브 FM의 개편 때 DJ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네, 맞아요. 저녁 8시 반에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낮 12시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그렇습니다. 오빠네 라디오는 저희랑 겹칠 일이 없는데 혹시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몇 시까지 하나요? 10시 전에 끝나요. 10시까지요? 그러면 마음껏 홍보해드려야죠. 아, 그래서 멘트에 있나 봐요. 10시까지여서 홍보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더덕 퀴즈쇼 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미리 예고해 드렸죠. 신화, GOD, 클릭비, 줄여서 신지오 클릭의 노래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들을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그리고 0초부터 10초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 팀 멤버들의 개별 활동, 유닛 활동 노래도 모두 포함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버벅거리시는 제가요? 느낌이죠? 아니에요. 그래요? 네. 피곤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죠, 항상. 아, 괜찮으세요? 지금 축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헬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제가 홈트레이닝. 네. 집에서 그 턱걸이 기계 사다 놓고. 홈트레이닝 하세요? 그럼요. 왜 안 가시고? 헬스장 가신다 했잖아요. 아, 이걸로 조금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진 다음에 네. 이제 갈 거예요. 예. 진전이 있나요? 예? 진전이 있나요? 저기 지금 관련 없는 얘기 좀 말해주겠어요. 녹방이 본인 건강이나 좀 챙기시고 저는 건강해요 아주. 아, 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예. 요양하고 할 겁니다. 좋은 거 좀 드시고. 네. 예. 자, 다음. 노래를 마치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요.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말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댓글이 댓글이 바로 전화 연결 하려는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해주세요. 1번? 네. 저 듣고 계속 라디오 꺼주세요. 이 목소리 우리한테서 들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울산사는 28살 이건희라고 합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울산에 사는 이건희 씨. 네.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여기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땡땡 자동차라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울산이고 그러면 다들 생각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이름은 그 경쟁업체 회장님 이름이신데. 그렇네요. 상관없습니까? 회사에서 이런 걸로 얘기 많이 안 하시나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네. 예, 젊은 사람들은 뿌띠거니. 아, 약간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유머로 네. 던지시나 보다. 그렇죠. 산업 스파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평행세계라고 하신 분들 있고. 멀티버스. 네. 진짜. 현대맨 이거니. 너무 웃기네요. 장난 많이 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개명하라는 요청 없습니까, 회사에서? 그런 건 없었고, 삼성으로 이직했던 거 없냐고 몇 번 그랬어요. 그때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좀, 그냥 웃고 넘기죠. 아, 그렇죠. 자, 이거 MBC의 장리원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죠. 예. 딱. 건희 씨. 예. 배텐 평소에 자주 들으시나요? 예, 그냥 다음 팟으로 이렇게 자주 보고 들어요. 아니, 뭔가 느낌이 자주 들으시는 느낌이었어서. 배텐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역시 더덕퀴즈죠. 자, 가볼까요? 건희 씨. 성공한 파수, 재벌 이름을 가진 파수. 아, 그러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씨. 이 시절 신지호 클릭 노래 좋아하셨나요? 네, 좀 전 근데 클릭비는 노래를 잘 몰라요. 아, 거의 다 알긴 하는데. 예. 어떻게 우리 한 소절 갈까요, 건희 씨? 신화 노래나 GOD 노래 중에 아무거나요? 네. 김태우 솔로 곡해도 돼요? 네. 그럼요. 노래 잘 부르셔서 장려원 씨가 인정하면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데, 그 M본부에 옛날에 개인의 취향이라고 거기 OST를... 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땡 들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예, 부르겠습니다. 그대와 함께면 I can fly. 아, 제가 모르는 노래여가지고. 건희 씨, 제가 모르는 노래 부르셔서. 죄송해요. 저는 딩동댕 치고 싶었는데 장예원이 땡치라고 네. 그랬어요. 사랑빈가요? 아니요, 이제 그대라는 날개.
아쉽네요.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예. 회식 자리에서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분위기 메이커죠. 진짜요? 그래요. 예. 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게 어떤 노래 부르시는 거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같은 거. 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 그걸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들어볼까요? 클라이막스부터 부를까요? 네. 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저기 혹시 낮에 회식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회식 중이신 거 아니죠? 아니죠. 저기 그 김종국 씨 노래입니까? 아니요. 왜 김종국 씨 목소리를 부르셨어요? 아, 네. 아니, 그래도 네. 바로 거의 축구박스네요, 권희 씨. 네. 어, 모기 목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이제 기회는 두 번입니다. 예. 가볼게요. 몇 분, 몇 초 지점 선택하실까요? 2분 21초요. 2분 21초에서 2분 22초 구간 들려주시죠. 권희 씨? 자. 울산 모기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 모르시겠어요 이걸? 예. 방금 너무 짧아가지고. 1초가 원래 짧습니다. 네, 자. 봐요. 3초 드릴게요. 3, 2, 1. 얘는 하나 날아갔습니다. 찍어보시지. 네. 자. 다른 구간 하나 골라보세요. 2분 22초야. 아, 연이어서 들으시는 건가요? 2분 22초에서 2분 23초까지 들어볼까요? 아, 많이 좋네. 아, 이거 알겠다. 자, 정답 뭡니까? COD 이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네? 안 들려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 밤. 예. 불금. 불금. 프라이데이 나이트. 불금입니까? 예. 외쳐 보세요. 불금. 더 크게. 불금! 슬프네요. 저 마음이 좀 아파요. 네. 너무 그 자신감 넘치셨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자, 울산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분들이 그 또 그 울산 지역에 네. 그 공장이 많잖아요, 또. 그쪽에 또 아, 울산 침묵. 현대도 있고. 침묵하시는 분. 아, 인기 엄청 많으실 거예요. 자. 1부 끝곡으로 정답인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G.O.D의 관찰. 파이터. 프라이데이 나이트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 네, 비슷했어요. 그치? 프라이데이 나이트. 저희 전화 연결해놓을게요. 바로. 냉정하게 끝내. 길게 들려드렸는데, 건희 씨. 아, 맞추시는 줄 알았네. 아, 나는. 관찰이라는 제목을 네, 처음 들었어. 아, 진짜요? 그래서 붐식이가 정답 관찰 GOD로 써서 아, 제목이 정답 관찰. 정답 관찰은 너무 힙한데? 유명한 노래인데? 그래. 맞아. 네, 감사합니다. 가사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들어가나? 아니야, 다른 노래야. 다른 노래인가? 프라이데이 나이트. 전화 연결 돼 있지? 네. 또 1번이지? 네. 그런가? 자, 배성재 텐 그러면 다음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성남시에 살고 있는 그 30살 그 전에 도전했던 안민찬이라고 합니다. 전에 도전했던이라면? 2006년 음악 퀴즈에 도전했었습니다. 아... 3월에요? 어? 그때면 예. 저 있었을 때잖아요. 네네. 그쵸? 네. 아. 아. 있었을 때인데 기억을 안 해요. 아니 그때도 네. 안민찬 씨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MC 성남이었어요. 그쵸 그쵸.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이름을 오픈하는 건가요? 네. 오픈했어요. 예. 어, 이번에 왜 오픈하신 거죠? 아, 그 저번 주에 네, 비참에 또 소개도 됐고 그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아, 비참에 소개되셨어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예. 에스프레소님. 비참 들어요? 아니, 아, 저 이분. 이분 그때 그분 아니에요? 누구요? 저한테 이상한 막말하셨던 분? 막말이요? 네. 아닙니다. 아, 그분 아니에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장례원 엄청 뒤끝 있네요. 와, 그걸 담아두고 있네요. 와. 아, 그분 얘기하는 거죠? 에. 아, 저 작년 이상형 아니에요? 에. 저 윤태진 이상형이에요? 라고 했던 분. 남이춘팬. 그 이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여기 그러세요? 잘해드릴게요. 얼굴 완전 빨개졌네. 얼굴 진짜 빨개졌네. 제가 오늘 잘해드릴게요. 야, 그걸 담아두고 있네, 장례원이. 안민철 씨. 예. 배팬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아, 저는 작년 아나운서. 야. 아, 한 줄기 희망이 돼주네요. 제가 잘해드립니다, 오늘. 네. 나 뒤끝 있어. 제가 잘해드릴게요. 야, 뒤끝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와. 아니, 보통 그, 약간, 청취자가 DJ에 대해서 멘트에 네. 실망해서 뭐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도, DJ나 이 게스트가 청취자 한 명을 마음에 담아두는 진짜 속 좁네요. 네. 자, 안민차님. 그때 노래 퀴즈도 참여하셨으면 노래 실력을 한번 뽐내보시겠습니까? 신화 노래입니까? GOD입니까? 클릭비입니까? 신화 노래입니다. 어, 뭔가요? 일단 마음에 듭니다. 뭔가요? 아, I Pray For You라고.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어, 그래요. 불러보실까요? 아, 네.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 오래전 우리들의 합격! 야, 진짜. 아니, 제가 좋아하는 곡을 선곡하셨고. 채팅창은 99도 아니고 100% 땡이었는데. 아니, 아니, 저는 이미 듣는 순간 합격. 네. 뒤끝이죠, 이것도? 네. 자, 어쨌든 편파방송 더럽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기회는 세 번.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상 판정이 바로 이런 거고요. 자, 안민찬님 그때, 노래 퀴즈 때 선물을 받으셨나요? 마지막에 해가지고요. 아.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요? 틀렸습니다. 이번에 과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분 몇 초 지점 선택하실까요? 네. 저 12초에서 13초 하겠습니다. 12초에서 13초 구간 어떤 네. 노래인지 들려주시죠. 아, 뭐죠? 뭐야 이거. 그냥 북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기회가 한번 있든 그냥 날아간 느낌이네요.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부른 신화의 I Pray For You 같은데. 신화의 I Pray For You. 저희가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않습니다. 방금 불렀는데 내겠습니까? 네. 아니고요. 하나 날아갔어요. 자, 두 번 기회 남았습니다. 몇 초 구간 선택하실까요? 1분부터 1분 1초 있습니다. 아, 1분부터 1분 1초까지. 들어볼까요? 가사가 있었어요. 저기 그 숨소리, 숨소리 너무 뭐 거칠거든요. 것도? 저희 남자들이 듣는 방송인데 이상한 숨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 아니, 아니요. 내지 말라고요. 맞고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아니, 민찬 씨. 생리현상 소리를 많이 내시지? 가볼까요? 네. 3초 드립니다. 3. GOD의. 네. 길이요. 아! 길. GOD의 길. 길! 아닙니다. 마지막 자, 기회죠.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골라보세요. 45초에서. 네. 46초 가겠습니다. 45초에서 46초까지. 들어볼까요? 아, 가사가 없네요. 좀 어렵다, 이번에. 네. 숨소리 금지. 자, 네, 네. 3초 동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 2! 신화의. 신화의!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맞나요? 발음 정확히.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브랜드 뉴가 아니라? 네. 아, 브랜드 뉴인데. 브랜다노 아니에요, 브랜다노? 브랜뉴, 브랜뉴. 브루고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브랜뉴? 예, 브랜뉴입니다. 스펠링? B, R, L, E, N, D,
뛰고 NEW야. 뛰고? 브레이브맨 아니에요? 무리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자, 맞췄습니다. 컨닝한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치킨 두 마리 가실 건가요? 아, 도전해야죠. 아, 역시. 한 마리 획득하셨고 한 추가로 마리. 한 마리 도전. 네. 네. 자, 이번에 두 마리를 걸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느 구간 선택하실지. 45, 46 하겠습니다. 45에서 46초 구간. 네. 자신 있으세요? 치킨 두 마리 가져가실 자신? 아, 전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네. 자신은 없대. 네. 이번에는 기회는 두 번이에요. 45초에서 46초 구간 들려드릴게요. 예. 예. 3초 드립니다. 3. 2. 신화의. 신화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명곡이죠. 퍼펙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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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펠링을 또 하고 그래요. 아니, 와, 자기가 진짜 못됐네. 아니, 자기가 할 때는 언제고. 타이밍이란 게 있죠. 아니, 왜 자기가 할 때 타이밍이고. 얼굴 오늘 자주 빨개지네. 나 네. 얼굴이 요즘 네. 막 빨개져요. 그래요? 미치겠어요. 어,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네. 11초에서 12초입니다. 11초에서 12초. 들어볼까요? 아, 좀 길게 드렸어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G.O.D의 네. 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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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없어요! 와, 너무 야박하시네, 이분! 어, 바로 끝이야? 이분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 너무 야박하시네. 어, 아, 저는 지금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줄 알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땡을 아... 야박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아유, 죄송해요. 아, 좀 더. 아, 한 마리가 아... 그냥 날아갔네. 아, 진짜 청취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는, 아, 아쉽네요. 저기, 눈은 웃고 있는데. 아니. 눈은 웃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 이렇게 1초만 치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아, 약간 그, 쪼는 시간도 안 드리고, 그니까요. 바로 보냈네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결과가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네. 시원하게 보내드린 게 나았을 수도 있다. 네. 자, 아직까지 저희는 치킨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 이 노래 들어야죠. 노래 들을까요? 네. 네. 정답 뭐죠?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아, 어, 길게 길게 들리고 있는데. 아, 근데 좀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너무 노래가 다 색깔이 강해요. 신화 노래는 알겠는데. 신화 노래 그 색깔이. 네. 그러니까 딱 가수는 알겠는데 그 네. 가수의 곡들이 조금. 맞아요. 놀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결과는 똑같았을 거. 좀 뜸들을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아,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아, 자. 지금 바깥 지나가네 우리 게스트분들 보느라고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걸 아. 자꾸 치니까 자꾸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청취자를 보내버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 자꾸 창밖 쳐다보시느라고 아니 인사를 하시니까 인사를 안 받을 수 없잖아 광탈 아닌가요? 광탈 계속? 여러분 걸그룹 인사만 받아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 지금부터 전화 연결 나 러블리즈 좋아하는데 러블리즈? 네 그러면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러네 네 저희 전개됐습니다 익명 김님이요? 결해야죠 그죠? 예. 익명 예. 자, 나 나가래 개블리스 나 나가래 나 나가래 그걸 읽어 또 예. 배성재 10 더덕 퀴즈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신화 GOD 클릭비 신지오 클릭 치킨을 걸고 청취자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킨을 가져간 분이 없습니다. 아, 치킨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져가시네요. 여러분 빈말 느껴지시죠? 네, 무용혼 멘트 치킨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한 마리 정도는 정말 기계적이네요. 한 마리 정도는 드려야 소울리스. 되는데 예. 붐식이 0마리 치킨입니다, 아직까지. 자, 가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는 36살 김민규라고 합니다. 김민? 여기까지 익명 김민? 예. 예. 익명 김민님으로 할게요. 예. 그러면 뒤에 두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글자가 있을 수도 그쵸, 있죠. 그렇죠. 네. 외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글자만 가려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익명을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얘기잖아. 익명 김민. 김민. 익명 김민. 네. 익명 김민. 왜 감추고 싶으신 건가요? 예. 감추고 싶습니다. 베텐의 전화 연결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오픈할 법도 한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가 베텐 들으는 거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뭐예요? 아닙니다. 부끄럽다. 아, 부끄러우시구나. 이분은 그 속마음을 가리고 싶은데 일단 말로 하는 스타일이네요. 말하시고. 베텐이 부끄럽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이름이 김민 익명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상한 말투 쓰시네. 예. 자, 어떤 일 하시나요, 근데? 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혹시 뭐 방송 관련은 아니시죠? 네, 방송 관련은 아니죠. 그럼 방통인 아니니까 저희는 막대도 되겠죠? 방통이면 막대하지 않습니까? 방통이면 저희 선물 싸드립니다. 아, 싸드립니까? 예, 그때 한번 싸드렸어요. 예. 저기 그 뭐 어떤 그 분야 공공기관이세요? 법 관련. 법 관련이요? 싸드려야겠네. 아, 네. 법원이세요? 법원? 아닙니다. 어느 쪽이죠 그러면? 비밀입니다. 그래서 법 관련 공공기관 뭐 있지? 뭐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막 네. 그렇게 막 그런 교도소? 높은 그런 직업이 법률 구조 공단? 교도소? 간수신가요 혹시? 네? 간수? 아니세요. 어쨌든 예, 지키고 싶으신가 봐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좋은 일 하실 거라고 믿고. 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노래 한 소절. 네. 예. 장려원 씨 너무 팬이라 제가 그 동물농장이랑 콘텐츠 항상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분도 제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 한번 드린 거 알고 하시는 말 아닌지.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팬이시죠? 제가 항상 챙겨보면서 네. 이렇게 인스타도 챙겨보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건 그거고 또 게임은 게임이고 그렇죠. 어쩌라고요? 네. 노래 한 곡 도전해 보시겠어요? 신화 클릭비 G.O.D 노래 중에 네. 잘 부르시면 저희가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가실까요? 그 G.O.D의 거짓말 부르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네. 거짓말이어서 지금 이거 저한테 알려주신 건가? 자, 가볼까요?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땡이죠 땡 뭔가 저한테 한 얘기였어 난 네가 싫어졌어 저한테 한 얘기 같아서 네. 아쉽네요 장려원이 은근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네. 그래서 불러서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예. 제가 뒷글씨 또 있어가지고. 자, 선곡을 잘하셨어야죠. 기회는 네. 두 번이고요. 네. 예. 자, 어떤 구간 열어보시겠습니까? 50초에서 51초 열겠습니다. 50초에서 51초 구간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간 들려주시죠. 와. 빠르다. 빠르고 비트 있어요. 네. 딴딴딴.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딴딴은 뭐야? 왜요? 왜 교란해요? 지금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려고 그래. 비트 힌트 드린 비트가 나왔는데 딴딴딴 비트 정말 초딩스러운 힌트를 줬네요. 비트 힌트 드린 겁니다. 자 너무 짧아서 네. 네. 예. 3초 드립니다. 3 예. 2 1 정답은? 클릭기의 백전무패 백전무패? 옙 옙 지피지기 앞에 없습니까? 지피지기. 정답입니다. 네.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어요? 바로.
진짜 예. 망설임 없이 맞추시네요. 한자로 써보시겠어요? 아 이게 라디오라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검사신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시고 판사? 아 궁금하다. 궁금한데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모쏠이신가요?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네,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번 더 가야죠. 누구랑 드실 건데요? 가족끼리. 아, 가족끼리. 알겠어요. 자. 두 마리까지 획득을 하실 수 있을지. 아까 앞서서 한 분이 두 마리 도전했다가 실패하셨거든요. 네. 익명 김민님은 가능할지. 두 번째 도전 가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네. 그 오늘 연결이 된다고 해서 네. 우리 회사 동기들 단톡방에 이제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 방에는 공개를 하셨네요? 네, 그냥 뭐 어차피 뭐 공개했어요. 같이 뽑을 사람이 없어서 다들 눈물 흘리면서 아 우리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군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교도소 도끼 아니냐고 하신 분 갇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갇혀 계시지 않죠? 아니죠? 아 교도소 아닙니다. 예. 7번 방의 선물. 7번 방으로 그 복도에다 외치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치킨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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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예. 슬기로운 배텐 생활. 괜찮네요. 예. 자. 다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51초에서 52초 하겠습니다. 51초에서 52초 구간 선택하셨고요. 노래 들려주시죠. 짧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웃음이 많으신 분이네요. 아, 이건 웃을 때마다 울리는 게 독방 느낌이 나요. 동굴 느낌이 네. 나서. 그 동기들 단톡방이 아니라 단독방 동기들 아니까. 독방 동기들 아니에요? 아니. 예. 자, 뭐죠, 이 노래? 전혀 모르겠는데. 네. 예? 전혀 모르겠어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보세요. 3, 2, 1. 신화의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예. 으쌰예요, 으쌰예요? 으쌰, 으쌰, 으쌰. 쌍시옷이에요? 그냥 시옷이에요? 그냥 시옷. 으쌰, 으쌰 아닌가요?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샤, 샤, 샤. 으쌰랑 으쌰 사이 띕니까, 안 띕니까? 저희 배텐 그런 게 중요합니다. 띕니다. 띕니까? 으쌰, 띄고, 으쌰! 정답입니다. 잘 찍으시네. 자, 치킨은 두 마리가 됐고요. 동기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아니, 으샤으샤를 맞추셨다고요? 이분 자꾸 아까 전에도 어려운데 하면서 바로 맞추시네요. 사시기 두 마리 치킨 됐고요. 사시기 세 마리 네. 치킨 가실까요? 단톡방에 야, 치킨 먹어 라고 하면 다들 답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얻어냈다. 가셔야죠. 네, 한번 더. 이번에 맞히면 세 마리, 틀리면 0마리입니다. 네. 근데 세 마리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저희 많이 쌓였거든요, 사실 치킨이. 치킨은 요 근래 많이 시켜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마리 걸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51초에서 52초 가겠습니다. 51초에서 52초 구간 들려주시죠. 아하. 손 되게 길게 주네. 조금 졸린 것 같아요, 분식이 PD. 파이팅 넘치게 하셔야죠. 이런 거 갖고 다 막아. 네. 파이팅 부족해서. 3초 드립니다. 3, 2, 1. GOD의 애수. GOD의 애수. GOD의 애수. 네. 아닙니다. GOD의 애수는 네. 아니었고요. 지금 세 마리인지 영 마리인지 딱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아 마지막 기회구나. 그렇죠. 네. 두 번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잘 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아, G.O.D. 아니 그 졸리세요? 아, 55초에서 56초 가겠습니다. 55초에서 56초. 예. 가보겠습니다. 와. 좀 짧았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가요? 3초 드립니다. 3, 2, JOD에 네.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맞나요? 촛불, 촛, 받침이 뭐죠? 어, 시옷 받침. 시옷. 정확한가요? 네, 산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시옷? 맞습니다. 초불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옷 들어갑니다. 촛불, 띄어야 되나, 안 띄어야 되나? 띄어쓰기 어떻게 하나요? 촛불 하나 띄지 않습니다.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추했나요, 저희가? 네. 추했네. 정말 축하드리고, 세 마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촛불잔치네요, 아, 완전히. 촛불 세 마리. 예.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도전은 못 받아드리겠고요. 세 마리 아, 보내드릴 테니까, 배 터지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법, SBS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예.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성재형 너무 팬입니다. 예? 네, 크게! 성재형 너무 팬입니다. 다시 한 번! 성재형 너무 팬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편집해 주시고요, 뒷부분. 시간 관계상 뒷부분 편집합니다. 자, 선배님, 끝곡 없고요. 그냥 저기 예고 멘트인가? 있어. 예원 선배랑 하던 예고 멘트하고 어떤 거 하실까요? 듣고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더 퀴즈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는 영화 덕후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인기에 힘입어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죠. 마더 덕후 퀴즈인데요. 공부 좀 해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마더를 달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와, 재밌겠다. 제가 요즘 봉준호 감독 거를 쫙 다시 보기 하고 있거든요.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 저도 막 하루에 막 똑같은 거를 두 번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더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재밌겠네요. 자, 오늘 배성재 10 끝인사는 장예원 아나운서에게 토스하고 빠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초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어제 괴물 봤는데. 나 괴물 너무 좋아했었는데. 괴물의 그 싶다. 괴물의 그 아까 맛있지 않았어? 커피? 어, 맛있었지. 그 배우란 말이야. 어? 아, 진짜. 아니, 저희 메뉴에 없는 커피 마셨거든요. 근데 막 허세 막 생색을 메뉴에 없는 거 마신다고 아주. 그 매점에서 중간에 사냥 그 추적하다가 들어와서 먹는 씬 있잖아요. 네, 라면. 네. 그거 보고 라면 끓였어. 진짜? 너무 맛있게. 아, 나 무슨 라면이 나왔거든. 무슨 라면이었어? 아니, 그 라면 먹는 씬 있어. 열라면이랑 막 열라면 먹는 거 있어. 아, 그래. 열라면. 참깨라면을 새벽 1시에 먹고 말았어. 모두 샐러드를 먹겠다고 하셨던 분들 어디 가셨죠? 우리 배 안 고파 지금? 저요? 조금 고프지? 왠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아까 많이 안 먹었어. 우리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약간 예민해졌어요. 우리 많이 안 먹었어. 그래서 그래. 배고파? 배고파? 아까 위가 줄은 것 같다고 하더니만. 근데 오늘 안 먹으면은 이제 내일부터 아까워서 안 먹는 거 알지? 아니. 뭘 알아? 아니, 오늘 안 먹으면은 이제 내일, 어제도 안 먹은 일이라서 안 먹을 수 있어. 아까 뭘 먹고 있었지, 여기 앉아서? 이거.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내 자리에 있는데. 너무 귀엽다. 뭐가? 오이야.
수박이야, 수박? 아, 나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거 이거 옷이니? 아니, 이거 위에 거는 내 옷 아니고 밑에 것만 내 옷이. 나 이따가 그거 하는데. 도너리 스쿨 끝나서 술 마시러 가는데. 오! 어떤 거 가져가셨는지 어? 짱이죠? 수박 냄새가 나네. 드실래요? 하면 세 개 남지. 네네네.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짱이지? 회식! 회식! 회식 진진이랑 뭐 윤상 씨랑 왜? 왜 근데 그것도 회식을 그치? 도너리 스쿨 오늘 막방이었어. 아 그 편성? 파일럿. 파일럿. 이제 편성은 이제 방송 다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우와 여기에 이런 씨앗도 있어 씨. 그게 건포 넣은가? 초코로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수박바 맛이야. 나 수박바 좋아하는데. 선배님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찰떡 아이스. 찰떡 아이스. 난 바닐라가 싫어. 투게더, 엑설런트. 어? 우리 이런 집에 새로운 거잖아. 부의 상징이지. 엑설런트 맛있어. 난 수박바. 그 다음에 옥수수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그거 뭐지? 우리야? 어떤가요? 요즘 구구콘 있나? 구구콘 있죠. 못 봤는데 요즘. 그거 뭐야? 끌레도르가 진짜 맛있어. 갈색인데 팍팍 아이스크림. 비비빅. 저 비비빅 좋아. 아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 빙빙. 빙빙. 빙빙은 여름에만 나온다? 아 진짜요? 더 1년 360일 내줬으면 좋겠다. 언니 빙빙 알아? 빙빙? 빙빙 아이스크림? 빙빙 맛. 나 완전 좋아해. 연이 들어있는 거? 빙빙 맛. 역시 언니 나랑 잘 맞아. 나 빙빙 좋아해. 슈퍼콘. 슈퍼콘 아직 못 먹어봤어요. 가야되지? 빙빙 진짜 여름에만 나와. 떡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얘기라니? 야, 수박바 아이스크림 같아서. 네, 끝이에요. 안녕! 어, 생방 많이 봐주세요. 서주 아이스주 짱이지. 서주 아이스주 맛있잖아. 너무 빨리 먹어. 그 나는 맞아.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니다. 냉.